안녕하세요. 운까TV의 운까입니다. 오늘은 오사카 여행을 지금 와 있는데요. 제가 오사카를 또 그냥 왔겠습니까? 술 찾으러 왔습니다. 술 찾으러. 우선 여기는 오사카에서 다이코쿠조라는 역 근처 쪽에 있는 야마나카 사케노미세라는 곳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쪽은 지금 오사카 전역 사케를 다 공급하고 있는 그 주판점이고요. 지금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고 2층과 3층 전체가 큰 냉장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치는 다이코쿠초역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들어가서 어떤 사케들이 좀 있는지 시음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음까지 해보면서 이번 5월달, 6월달에 같이 리뷰를 해볼 사케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이렇게 큰흰 건물 전체가 술 창고로 이용되고 있고요. 지금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야마나카 사케노미세. 이쪽에서는 평일에 방문하시게 되면 2,000엔 정도의 유료 시음을 하고 음료까지 같이 맛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신청을 했는데 오늘 금요일은 진행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냥 무료 시음 정도만 파악을 좀 하고 다음에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곳은 유료 시음을 하는 장소인 것 같고요. 저번이랑은 장소가 조금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 안에 조리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게뭐 다는 아닌 일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술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사케들은 모두 시음을 해볼 수가 있어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 종류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그마한 사케들, 그리고 니혼슈가 아닌 것들도 조금 팔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게 되면 작은 컵사케들까지 같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니토가 있네요. 니토. 좀 이따 한번 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층 먼저 구경 좀 하고 그 다음에 시음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의 방 들어가는 느낌이죠. 이곳은 의외로 한국 관광객분들도 꽤나 많이 찾아오시고요. 지금 3층 방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온도가 다르게 측정이 되어 있고요. 12도, 5도, 마이너스 5도 이렇게 해서 최적의 온도에 맞게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5도 같은 경우는 생주 종류가 좀 많이 있고 마이너스 5도는 대명주, 다이긴조급 술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남아 겐슈 쪽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원하다. 안쪽으로 좀 들어왔는데요. 지금 약간 조명이 어두워서 화면이 잘안 보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좀 보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제가 전에 먹어봤었던 호우켄이라는 브랜드의 술이 있고요. 지금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서도 한번. 지금 이게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층에 맞춰서 지금 15빙들이 다 있고요. 입구 쪽에 15빙, 그리고 우측에는 이쇼빙 1.8리터짜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모르는 술 종류도 상당히 되게 많이 있는데요. 진짜 맘 같아서는 이 술들을 다 가져가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 크기나 이런 것들도 조금 문제가 있고 수하물에 조금 무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칠본창인 것 같아요. 칠본창 그 시치 뭐였더라? 시치하놀이였나?
아, 요거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뭐 그 일곱 장군을 뭐 뜻하는 기리는 뭐 그런 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역사적인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건 좀 피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방에도 엄청나게 많은 술들이 있는데 여기는 확실히 생주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어서 온도가 조금 낮아요. 플러스 5도쯤 되는데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왔는데 약간은 추운 느낌이 좀 듭니다. 이쪽은 거의 대부분 이쇼빙 위주로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1.8리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보이세요? 이쪽에서? 지금 이 양쪽 면이 지금 4개 층에 의해서 싹 다 있어요. 이거는 조금 특이하긴 한데 니고리주인 것 같아요. 네, 순미 니고리주 종류가 보이는 것 같고 7분 창 아까 보였었고요. 호우캔 호우캔류도 지금 여러 종류가 지금 잡혀 있고요. 생주가 판매되고 있고 여기도 생주예요. 여기도 생주고 요것도 그 7분창 생주예요. 생주 지금 다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생주 종류인 것 같고요. 요것도 무역과 여기 또 무역과 여기 좀 작은 병들이 조금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쪽에 온 이유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술을 찾기 위해서 온 건데 지금 맨날 있던 자리에는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제발 있어야 되는데. 샤라쿠라는 술인데 샤라쿠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니온슈를 접하게 됐었을 때 크나큰 충격을 주었었던 그런 술이거든요. 그래서 요 술을 조금 찾고 싶어서 지금 왔는데 다 안 보이네요. 이게 다른 쪽으로 위치가 바뀌었는지. 원래 구매하던 자리에는 지금 없어요. 자, 이번엔 더 추운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다이긴조급. 다이긴조급이 파는 여기는 다른 곳보다 더 추워요. 오로쿠 타케미치도 있네요. 타케미치 오로쿠 종류가 많고 오로쿠 5성짜리 가격들은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조그만 거를 사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 니토도 있네요. 니토 와 근데 진짜 춥다. 여기 종류는 다 거의 고급술들 종류인 것 같고 니고리주나 이런 것들도 있고 호켄 이번에는 이런 미니 사케들을 조금 많이 사가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니토 니고리주도 있네요. 지금 쌀을 걷어내지 않은 거고 우선 구경을 한번 했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시음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니고리. 스파클링 니고리. 스파클링 니고리. 아, 오케이. 남아됐을까? 히레스테, 좀, 호텔을 내놓는 거. 호텔로, 남아잖아요, 호가이. 아, 오스멜. 오스멜, 또 나간 데가 있을까? 카라쿠치. 네. 아마고치. 응. 네, 카라고치 원.
あ、これ、これは名前は何ですか？昇竜蓬莱。昇竜蓬莱。オッケー。奥播磨の。奥播磨の。夏、サマー、限定鬼。あ、限定鬼。あ、鬼。ワン？ワン。え、シャラコ。あ、シャラコワン。ください。あ、オッケー。シホニャリ、ヨンゴビン。これはコシュ。コシュ？あ、シュコシュが。これはルミコの酒。ルミコの酒？うん。あ、人気、人気。人気。お、オッケー、オッケー。赤い。赤い？赤いお米。赤い、赤いお米。うん、色が。お酒の色が赤い。おお。ライス？うん。レッドライス。あ、ブレックライス？うん、うん。ああ、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Thank you, thank you. 10병정도를구매를했습니다대략한18만원정도나오지않을까싶기는한데그래도여러종류를좀해볼수가있을것같아서다행입니다그리고샤라쿠같은경우는지인분들께조금추천드리고선물로드리려고세병을샀어요그외적인거는지금안했습니다우선이걸들고가는것도참일일것같은데좀걱정이좀되네요그러면은이곳에서의구매는조금마치고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계산하고들고숙소로들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뿅